여러분 여기서 참 주목할 게 많아.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성이.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꼭 잡으세요. 지난주에 3장 니고데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까? 이 마음의 갈급한 심정으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표적을 보니까 선지자인 것을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동문서 답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다. 이렇게 여기도 예수님이 동문서 답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하여 나에게 질문하고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은 하나의 선물을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먼저 생각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선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은 자격이 있다 아니면 선물은 예정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선물 받을 때요 내가 언제가 제일 기쁘냐면은 너 나한테 내가 뭐 할 때가 너 나한테 무슨 선물 해줄 거야 이래서 받는 건 선물의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종을 받아도 억지로 받은 기분이고 요구를 받은 거고 조건을 갖다 대고서 받은 기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생일도 까먹었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축하받을 일도 까먹었는데 누가 마음씨 갑자기 선물을 준비해서 나한테 줬어요.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하고 그때 기쁨이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까마득하게 제멋대로 살면서 제 잘난 인생으로 살고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행실로 범죄하면서 인생의 쾌락과 욕망을 추시면서 죄인으로 살았을 때 저 위에서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선물을 준비한 것이 이 인생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니까 이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사망의 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 죽음의 길, 지옥으로 갈 그 멸망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이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들을 내가 사망해서 건져내리라. 이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의 권세를 내가 없애리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 굳이 오셨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 사마리아는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선물인 영원한 영생을 그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영원한 생명, 너가 지금 목마르하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왔는데 너희가 갈급함에 그 심령에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에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느냐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선물인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네가 이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구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 누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수요. 영원한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인 그 자체가 여기 와 있으니 네가 구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했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우리 또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웃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웃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큰 여러분 여기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동문서 서답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동문서 제가 지난주에 니고데모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야 한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니고데모가 동문서답니다. 니고데모가 뭐예요? 땅 입고 사시는 이 여인도 땅이거든. 니고데모 뭐라 했어요? 아니 예수님 주님 내가 어떻게 이 몸이 이 늙은 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라고 두 번 태어나라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선은 육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성부를 내려고 일을 다 했는데 이 여인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이 우물이 나는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 가운데 인간들이 하는 동문서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물이 필요한데 물을 주시고 내가 지금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주시냐고 이상한 얘기만 하십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동문서답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는 율법학자예요. 니고데모는 서기관 관원이에요. 그분은 주의 책임인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높고 낮음 이를 차별없이 여기에 태어난 인생들은 육적인 생각에 의해서 진정으로 갈망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 생명의 양식을 갈급해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 갈급함이 땅에 있는 것에 머물렀다.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생하는 생물이 되리라. 여러분들한테 단어가요 영원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요 이 영원이란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것은 잠깐 있었다가 없어질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비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은 풀과 같아서 그 인생에서 영광처럼 꽃 피우는 것은 뭐하든 꽃과 같아서 그래서 언젠가는 그 인생이 풀과 같이 푸르마르되 그리고 그 영광의 그 꽃은 언젠가는 떨어져. 여러분 풀은 1년을 지납니다. 꽃은 딱 3월이든 4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아주 반짝이는 그 계절에 꽃이 잠깐 폈다가 떨어집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비유한 것이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인생은 풀과 같아서 이 풀은 마르고 꽃과 같은 그 영광은 다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하는 이 영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도다. 그래서 영원을 갖다 여러분들이 간직하신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가난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시험들기도 하고 고통당하는 것도 있고 일절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사건 모든 일들은 잠깐이면 없어질 일이고 고난도 잠깐이요. 그러나 불굴의 인간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바라보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리리라. 아멘. 그런 다음에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15절에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게 우리들인가?
이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또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 팔자를 나한테 허락해 주세요. 이거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라 했어요? 예수가 Jesus Christ the answer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이다 그랬으니까 예수 믿으면 답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뭐예요? 이제 내가 나가서 돈 벌지 않아도 되겠어. 내가 예수님이 답이 됐으니까 다시는 내가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다시는 내가 물길로 안 와도 내 팔자 좀 고쳐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깨뜨시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지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지도다. 이때 여자는 기절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메시아구나. 이 여인 때문에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 뒤에 이 4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며칠만 더 유하십시오 할 때 예수님 이틀 더 유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람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고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이 여인은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날의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라 유대인들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여기서 이 이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 옆에 있는 산이 뭐냐면 에발산하고 그리신 산입니다. 에발산하고 그리신 산은 뭐냐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야곱 때대로 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은 산 에발산 그리고 이 저주를 받은 그리신 산 거기에 올라가서 축복과 화를 갖다가 선포하는 것이 그 산,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조상 대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 딸아 나를 믿으라. 예루살렘도 말고 이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오냐. 그게 뭐냐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배는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배는 에벨산 그리스산이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성전 지역 시간과 공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어느 인생이 있는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목적이 여러분들이 일요일이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형식의 전통에 의해서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오늘 시간 됐으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찬송을 드리면서 그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제 지은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어저께 화냈던 거 내가 인생의 염려가 고생과 땅에 있는 것과 눌림이 있었던 거 내가 누구한테 억울함 당했던 거 내가 인생에 갈급한 심령에 대답을 못 찾던 거 이것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내가 헛것을 쫓았습니다. 아멘. 내가 험한 것을 쫓았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도 나는 세상에 있는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조금만 그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불안하고 떨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크리스찬 예수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도 나는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 넌 크리스찬 이방인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배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아멘. 예배는 예수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 눌렸던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끊임없이 너는 형편없어,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것이 사탄인데, 우리는 예수 만난 인생이, 예수 만났을 때 아니야,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 영원한 소명을 붙잡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유함이 내일도 자유합니까? 모레도 우리가 축복하면서 아니요, 내일 여러분들 직장에 출근하시고 사업터전이 있고 여러분들 또 만나면 내일은 또 다른 사건이, 내일은 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거기에 눌림 당하지 말고, 거기에 네 마음이 졸이고 불안해하고 염려와 근심이 빠져있지 말고,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준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그 눌렸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어떤 험사험난한 산들령이 따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바다와 강을 건너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가 되어라. 이게 주님의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24절. 우리 24절은 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하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은혜의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물 한 그릇 정화수 떠다놓고 이 바위돌 밑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종교가 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과 진리의 그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왜 우리에게서 주는 점심이 그렇게 맛있는 줄 아세요? 은혜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릴 때, 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하는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송 부르다가 어떤 그 선율 하나에, 어떤 그 가사 하나에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 감성을, 이 콧나를 시키게 하는 감성을 세상이 주는 음악과 땅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오늘도 그 예수의 영이, 오늘도 그 성령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그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그 예배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내 이 세상이 험난하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팔로, 그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아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느니.